안녕하세요, 최태노입니다. 2021년 2월 12일 발매되는 현재까지 발표된 닌텐도 최고의 기대작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즐감하세요.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슈퍼마리오 갤럭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구매하셔서 플레이해보셨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위에서 언급한 슈퍼마리오 갤럭시, 오디세이와 다소 유사한 게임이니 이 게임들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다면 3D 월드도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2013년 11월 21일 위유로 처음 발매된 게임으로 비교적 최신 게임이며 3DS의 슈퍼마리오 3D 랜드의 후속작인데 트레일러 발표 당시 슈퍼마리오 랜드에서 발전된 것이 많지 않아 보여 팬들 사이에서는 나쁜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발매 첫 주에 부진하다가 꾸준히 팔려 누적 586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Wii U 콘솔 구매자의 40%가 넘는 수치로 Wii U를 소유하고 있고 슈퍼마리오의 팬이라면 누구나 플레이해보는 게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의 주요 변신 테마는 역시나 고양이 마리오입니다. 발톱으로 적을 공격하고 벽을 타고 오르는 능력은 이전까지 본 적 없던 테마였으며 그 외에도 분신과 함께 행동하여 두 명의 마리오를 동시에 플레이하는 더블 마리오, 아이템을 먹고 거대한 몸으로 변신하여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부숴버리는 메가 마리오, 포를 쏴서 적을 없애는 캐논박스와 아이템을 먹으면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절대 없을 수 없었던 유령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라이트박스 같은 새로운 파업 요소도 있고 투명 토관도 슈퍼마리오 3D 월드에서 새로 나온 요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슈퍼마리오 3D 월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약 2시간가량의 BGM도 역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빅밴드 연주팀으로 재즈의 비중이 더해져 아마도 이 기세가 오디세이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11월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소개한 슈퍼마리오 3D 월드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들 중에 1번은 스위치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1번 빼고는 정확히 똑같이 스위치에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임 역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최대 4인으로 플레이 가능하며 스위치에 나온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U 디럭스와는 다르게 팀킬이 가능해집니다. 친구가 먹은 아이템을 뺏는 것도 가능하며 4명이서 할 경우 뉴슈마처럼 난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치공주는 뉴슈마이서처럼 점프 후 잠시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토드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달리는 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루이지는 조금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지만 관성을 잘 받는 등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플레이했던 유저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트레일러에서 공개되었던 쿠파의 분노가 추가되어 추가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게임들처럼 제노블레이드 더 디피니트 에디션 혹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처럼 슈퍼마리오 3D 월드 디럭스 혹은 슈퍼마리오 3D 월드 디피니티브 에디션이란 명칭이 붙지 않고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러스 쿠파의 분노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제 뇌피셜로는 단순히 그래픽의 상향 같은 자잘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쿠파의 분노라고 하는 스테이지 및 컨셉이 굉장히 큰 볼륨으로 이 게임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 행복회로는 잠시 꺼두시길 바랍니다. 쿠파의 분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쿠파의 분노에 대한 트레일러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는 궁금증 투성이었지만 두 번째 트레일러에서 많은 부분 궁금증이 해결되어서 두 번째 트레일러를 보시죠.
첫 번째 트레일러의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연결되며 아주 침울한 분위기였던 고양이 쿠파 모양의 타워가 빛을 받으며 고양이 종파츠로 변하고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 봤던 우울했던 배경의 스테이지는 온데간데였고 눈이 쌓인 배경과 신나는 BGM이 잘 어우러져 명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부분은 예상했던 대로 고양이 마리오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곳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고양이 종으로부터 보랏빛 연기가 나오는데 차후 뒤에도 나오겠지만 고양이 종으로 변해야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동시에 오른쪽 뒤에 등대도 같은 색인 것으로 보아 저 등대도 초반에 이용할 수 없는 컨텐츠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에서는 기존의 3D 월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초반에 보셨던 타고 다니는 물룡은 기존에 있던 녀석이지만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쿠파 주니어는 새로 나온 컨텐츠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캐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인용을 염두에 두고 추가한 컨텐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에서 또 하나 유추할 점은 등대에 있던 보라색 빛이 고양이 종이 활성화되고 나서는 보랏빛이 아니라 등대가 밝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등대들을 활성화시켜야 거대한 고양이 종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레 유추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번 트레일러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거대 고양이 종을 먹으면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사자 같은 느낌으로 변하게 되는데 쿠파와의 전투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여태까지는 장점과 트레일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단점들을 꼽자면 3D 월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동 경로가 제한적이다 라거나 4인용 플레이는 플레이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라던가 추억의 명작들과 비교해 명확한 테마가 없어 플레이할 땐 재미있는데 끝내고 나면 기억에 남는 스테이지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고양이 마리오로 곳곳을 탐험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니 불편하다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수의 의견은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는 메타크리틱 전문가 점수 93점, 유저 평점 8.9점에 오픈 크리틱 94점, 평론가 추천도 100%입니다. 발매일은 2021년 2월 12일 예정이며 가격은 정가 64,800원이며 플레이 가능한 인원은 최대 4인이고 인터넷으로 멀티플레이까지 지원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레이 타임 역시 굉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떠셨나요?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구매할지 안 할지 감이 오시나요? 기존에 플레이했던 유저들도 쿠파의 분노 스테이지가 추가되었으니 조금 더 구매할 맛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게임으로 치유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